제17회 세계 검도 선수권 대회는 1988년에 이어 한국에서 30년 만에 열리는 전 세계 검도인들의 검도 축제이다. 역대 최대 규모로 전 세계 56개국에서 1,200여 명의 검객과 임원진이 한국을 찾았다. 삼국시대부터 이어오던 굴레약인 대치타의 장쾌한 행진곡 공연이 경기장을 지나가고 제17회 세계 검도 선수권 대회가 시작된다. The Celtics World Kendo Championship. 개최를 선언합니다. We now begin. 개회식 공개 연무로는 검도 기술의 이치를 터득할 수 있는 검도의 본 시범과 문헌으로 남아있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검법이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조선세법이 시연된다. 대회 첫째 날은 남자부 개인전 경기다. 각 국가별 최대 4명씩 총 205명의 선수가 출전하였다. 3인 1조의 예선 리그에서 한 명의 선수만이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본선 토너먼트에 한해 심판 추첨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이들이 추첨을 통해 심판진을 구성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처음 시행되고 있다. 추첨에 의한 심판 배정 방식은 홈 어드밴테이지나 특정 국가에 대한 불이익 등을 없애고 대회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가 실력에 걸맞는 공정한 결과를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남자부 개인전은 한국의 박병훈 선수와 조진영 선수가 준결승에서 만나 연장 접전 끝에 조진영 선수가 손목을 득점하여 먼저 결승에 오른다. 일본의 다케노치 선수와 안도 선수도 준결승에서 만나 연장 접전 끝에 안도 선수가 머리치기 득점으로 결승에 진출한다. 결승에서 만난 한국의 조진영 선수와 일본 안도 선수.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안도 선수가 적극적인 공세를 취한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접전이 이루어지고 두 선수의 손목과 머리치기 공방에 승부를 가리는 심판의 기는 안도 선수의 백기가 올라간다. 한 판을 뒤진 조진영 선수가 적극적인 공세로 만회를 시도하자 안도 선수는 시간을 끌며 방어적인 자세로 상대를 쫓아다니다가 반칙 한 번을 선고받는다. 조진영 선수의 손목치기가 번번이 한 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안도 선수는 계속 쫓아다니며 시간을 끌지만 심판은 반칙을 주지 않는다.
순간 두 선수가 동시에 머리치기 공격을 하고 안도 선수의 머리치기가 득점으로 인정되어 남자부 개인전 우승을 차지한다. 제17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여자부 개인전과 단체전 개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Thank you to the Korean Kumdo Association for hosting this event and to all the people who have volunteers and helps. Team Championship will begin. 제2차 개시식이 끝나고 본국관법 공개연무가 시연된다. 본국관법은 신라시대부터 전해오던 것이 조선영조 때 간행된 무예신보에 처음 수록되었고 조선정조 14년에 이를 증보하여 간행된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관법이다. 심판장의 호각소리와 함께 여자부 개인전 경기가 시작된다. 여자부 개인전은 총 58개조 171명의 선수들이 출전한다. 3인 1조 예선 리그에서 한 명씩만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된다. 한국의 이화영 선수가 세르비아 선수와 프랑스 선수 그리고 네덜란드 선수를 차례로 이기고 8강에 진출한다. 8강 상대는 일본의 여자부 주장인 마리코 야마모토 선수이다. 먼저 퇴경머리를 시도하고 머리치기 공격을 하였으나 야마모토 선수에게 퇴경머리로 실점하여 선취점을 빼앗기고 만다. 이후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야마모토 선수의 수비적인 경기 운영에 1대0으로 패하고 야마모토 선수가 준결승전에 오른다. 일본 선수 4명 모두가 나란히 4강에 올라 마츠모토 선수와 야마모토 선수가 결승에 진출한다. 홍띠 1번 야마모토 선수, 백띠 3번 마츠모토 선수. 야마모토 선수가 허리치기 공격 후 뒤로 빠지는 순간 마츠모토 선수의 머리치기 득점이 성공한다. 이어 마츠모토 선수가 날카로운 손목 득점으로 2대0으로 승리하고 여자부 개인전 우승을 차지한다. 여자부 단체전은 예선 조별 리그를 거쳐 16개 팀이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일본은 유럽의 강호 프랑스에게 단 한 판을 내주었을 뿐 지난 대회 우승팀답게 모든 경기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한다. 한국도 예선 리그와 본선 토너먼트에서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를 상대로 단 한 판도 내어주지 않고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결승에 진출한다. 한국은 여자부 단체전에서 2003년부터 매번 결승전에서 일본과 만나 우승을 노렸으나 5번이나 준우승에 그쳤다. 이번만은 꼭 승리하여 우승을 차지하자고 선수들은 서로 다짐한다.
선봉 백디 정선아 선수와 홍띠 와타나베 선수. 결승 선봉전답게 서로 적극적인 공세로 맞서 공방전을 추구받는다. 선봉 정선아 선수와 와타나베 선수의 경기는 비김으로 끝난다. 이어 백디 최주원 선수와 홍띠 다카시 선수의 2위전 경기. 서로 상대의 틈을 보며 탐색전을 벌이던 중에 최주원 선수가 다카시 선수에게 머리치기 공격을 허용하여 한 판을 먼저 내어주고 만다. 이후 최주원 선수는 적극적인 공세로 만회를 시도한다. 이미 유리한 상황인 다카시 선수는 이리저리 피해 다니며 좀처럼 공격에 틈을 주지 않는다. 2위 최주원과 다카시 선수의 경기는 최주원 선수가 1대0으로 패한다. 중견 백디 류연서 선수와 홍띠 토미나가 선수. 상단세로 공세를 취하는 토미나가 선수에 강하게 맞서 득점을 노리고 찌름 공격 등 류연서 선수가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도해본다. 결국 중견의 경기도 비김으로 끝나 여전히 한국이 한 판을 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백디 한하늘 선수와 홍띠 1번 야마모토 선수의 부장전. 부장전과 주장전을 모두 이겨야 일본을 이기고 우승할 수 있다.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 서로가 서로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칼끝 싸움이 계속되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 부장전마저 승부를 내지 못하고 만다. 승부는 이제 주장전으로 넘어간다. 주장 이화영 선수와 개인전 우승을 차지한 마치모토 선수.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마치모토 선수에게 머리치기 공격을 허용하고 만다. 이화영 선수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경기인데 선취점을 내준 불리한 상황이다. 이화영 선수는 어떻게든 뒤로 떨어져서 공격의 기회를 노려보려 하지만 마츠모토 선수는 좀처럼 거리를 내어주지 않고 따라붙는다. 결국 심판이 합의하여 반칙 한 번이 주어진다. 그래도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따라붙자 관중들은 답답한 마음에 떨어져를 외쳐보기도 하지만 경기는 그대로 종료된다. 일본은 여자 단체전에서 2대0으로 한국팀을 이기고 또다시 우승을 차지한다. 대회 3일째. In 1988, at the 7th. WKC in Seoul. 세계 검도 선수권 대회의 꽃이라 불리는 남자 단체전 경기이다. 선수들이 입장하고 남자 단체전 경기가 시작되었다. 남자 단체전도 예선 조별 리그를 거쳐 16개 팀이 본선 토너먼트에 오른다.
일본은 예선 리그에서 매우 쉽게 승리를 거두고 본선 토너먼트에서도 스웨덴과 대만 팀을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고 결승에 진출한다. 한국 역시 예선 리그에서 탁월한 기량을 선보이며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하여 유럽의 강호 프랑스와 또 다른 우승 후보인 미국 팀을 만났으나 완벽한 경기를 펼치며 결승에 진출한다. 결승전은 영원한 라이벌 한국과 일본의 맞대결이다. 선봉 박병훈 선수와 마이다 선수. 1분 정도 지날 무렵 뒤로 물러서는 마이다 선수를 박병훈 선수가 머리치기 득점에 성공하여 선취점을 따내고 기선을 제압한다. 그러나 곧바로 마이다 선수가 반격하여 머리치기가 득점으로 인정되고 1대1로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박병훈 선수가 허리치기를 시도하였으나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계속되는 박병훈 선수의 손목치기와 머리치기 공격에도 심판의 깃발은 올라가지 않고 선봉 박병훈 선수의 경기가 비김으로 종료된다. 2위는 한국팀의 막내 박인범 선수와 후시코 선수. 박인범 선수의 머리치기 공격이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고 후시코 선수의 손목 공격이 득점으로 인정되어 실점하게 되고 한 판을 내어준다. 중견은 이강호 선수와 다케노치 선수. 다케노치 선수가 머리치기 득점으로 선취점을 따낸다. 이강호 선수의 퇴격허리가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고 계속되는 공방전. 이대로 이강호 선수가 만회하지 못하면 부장과 주장이 모두 이겨하는 불리한 상황이다. 다케노치 선수는 계속 거리를 주지 않고 방어전으로 들어간다. 이강호 선수는 빨리 떨어져 나와 공격을 시도해야 하지만 그대로 경기가 종료된다. 부장 장만옥 선수와 전일본 선수권대회 우승자인 니시무라 선수. 키가 큰 장만옥 선수가 계속 압박을 가하는 중에 니시무라 선수가 퇴격머리 득점에 성공한다. 다시 장만옥 선수가 깔끔한 머리치기로 한 판을 만회하여 1대1 동점이 되고 계속되는 장만옥 선수의 퇴격머리 공격. 결국 퇴격머리 공격이 성공하여 장만옥 선수가 2대1로 승리하고 꺼져가는 우승의 불씨를 살려냈다. 주장은 조진영 선수와 안도 선수. 조진영 선수는 개인전 결승에서 안도 선수에게 패한 서력전을 다짐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겨야 하고 일본은 비기기만 해도 우승이다. 두 선수의 과격한 코등이 싸움에 심판이 합의하였으나 반칙 없이 그대로 경기가 진행된다. 조진영 선수는 좌측 우측으로 돌며 공격의 틈을 노리고 안도 선수는 틈을 주지 않으려 방어전으로 들어간다. 조진영 선수의 손목 공격이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고 남은 시간은 1분 30여 초. 조진영 선수가 머리치기 공격을 시도하지만 인정되지 않는다. 이어 조진영 선수의 손목 공격을 받아 머리치기 득점에 성공하며 안도 선수가 먼저 선취점을 따낸다. 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공격에 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 계속 쫓아오는 안도 선수에게 퇴격머리로 득점하여 한 점을 만회한다.
안도 선수가 계속 따라붙자 조진용 선수는 뒤로 물러서며 거리를 만들려다 장외 반칙을 당하게 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손목 공격이 인정되지 않자 다시 재차 손목을 노렸으나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죽도를 걸고 계속 쫓아다니는 남도 선수에게 반칙을 주지 않자 관중석에서는 열기가 터져나온다. 경기가 끝나갈 무렵이 되어서야 심판은 합의하여 반칙을 주지만 결국 5분의 시간이 경과되어 주장전은 1대1로 종료된다. 대한민국은 아쉽게 일본에 패하면서 3회 연속 준우승에 그치고 일본이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다. 대회를 선언합니다. Is now complete. 제17회 세계검도 선수권 대회는 조직위원회의 3개월간의 집중적인 준비 과정과 진행위원들의 헌신적인 노고 덕분에 모든 경기는 매끄럽게 진행되었고 선수들은 수준 높은 기량을 선보일 수 있었다. 또한 새로운 심판 배정 시스템의 도입으로 검도의 판정 불만에 대한 개혁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매일 8천여 명의 관중이 몰리는 등 검도 대중화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제17회 세계검도 선수권 대회는 전 세계 검도인들이 하나로 모여 선의의 경쟁을 통한 우정을 다지고 교류를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성공적인 막을 내렸다.